예, 38번입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확인해 보자. One way, 하나의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 뭘 측정하는? 온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식은 occurs, 발생합니다. 만약에 한 물체가 is hot enough to visibly glow 해서 이거 어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지. hot enough to glow라는 표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물체가 뜨거울 때, 뭐할 만큼 충분히 눈에 띄게 빛이 날 만큼 충분히 뜨거울 때 어떤 온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생긴단 말이지. 맞아? 뭐처럼 such as a metal poker 하고 나와 있어. 뭐 금속 부직갱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가로 한번 쳐볼까? that부터 fire까지 가로치시면 되겠지. 앞에 나와 있는 부직갱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대절로 연결되어 있네. has been left in a fire. 불 속에 놓아진 이 금속 부직갱이처럼 눈에 띄게 빛이 날 정도로 뜨거울 때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식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The color of a glowing object. 이 빛나는 물체의 이 색깔이라는 것은 is related to its temperature. 그것의 온도와 관련이 있겠지. 즉, As the temperature rises, 그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 물체는 첫 번째 빨간색이 되고, 그런 다음에 주황색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흰색을 얻게 된단 말이야. 그 흰색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동격의 콤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가장 뜨거운 색깔인 흰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거든요. The relation between temperature and the color of A glowing object is useful to astronomer 하고 나와 있어. 아, 이거 이제 누구하고 연결시킨 거야? 천문학자들이랑 연결시키는 거지. 다시 첫 번째 관련성이야. 뭐와 뭐 사이의 관련이야? 온도와 이 빛나는 물체의 색깔 사이의 관련성이라는 것은 천문학자들에게 아주 유용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The color of stars, 이 별의 색이라는 것은 is related to their temperature. 그것의 온도와 관련이 있겠지, 당연히. 그리고 and since people cannot as yet travel, 아직이라는 표현, as yet이라는 표현 알고 계시면 돼. 사람들이 아직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어디까지? 별까지의 먼 거리를 아직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cannot measure 이라고 하면 되겠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온도를 in a more precise way, 더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뭐 하겠어? 그것의 색깔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 아, 저 별이 어떤 색을 띠고 있어? 아, 그럼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알수 있다는 거지. 자, 주어진 문장 집어넣어봅시다. This temperature. 이 온도라는 것은 is that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아. That of the surface of the star. 이 별의 표면의 온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표면의 온도를 표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지. The part of star, 그 별의 부분이겠지. 어떤 별의 부분이야? Which is emitting the light, 어떤 빛을 방출하는 어떤 빛이야? That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는 이 빛을 방출하고 있는 별의 부분인 별의 표면의 온도이다라고 나와 있지. 맞아? The interior of the star, 이 별의 내부라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온도에 있나 봐. 비록 그것이 숨겨져 있지만 연결어 but 하지만 그 정보인데 Obtained부터 star까지 가로치면 이 별의 색깔로부터 획득된 이 정보라는 것은 여전히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색깔로 구별되는 물체의 온도가 천문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하다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